안녕하세요. 2016 복지를 말하다 정지원입니다. 여러분, 복지의 정확한 뜻 알고 계신가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복지는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행복의 주체는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도 복지 정책이 이제는 국민 한 명 한 명에 맞춰서 새롭게 개편된다고 합니다. 2016 복지를 말하다. 앞으로 4주 동안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국의 2016년 세부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6년 전반적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함께 해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최영현 실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예. 네. 아무래도 이 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이 그 기획조정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의 주요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예.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주요 업무를 말씀을 드리고 네.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설명을 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업무 복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생활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생계, 주거, 의료를 책임지는 사회복지 정책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 의료제도를 총괄하고 국민들의 건강 증진, 질병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정책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정책의 부분이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 사회를 대응하고 국민들의 연금 정책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책을 기획조정실에서 국민들한테 잘 스며들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그 국가의 복지정책을 예산적인 측면, 법률, 조직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한테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가장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말 많은 정책들을 펼쳤어요. 그래서 2015년 복지부가 한 업무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2015년 작년에는 복지정책이 상당히 많이 수행이 돼 있습니다. 가장 큰 정책으로 본다면 지난 15년 동안 우리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생계 의료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로 개편을 했습니다. 이 정책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부분을 국민들의 가구 형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생계비, 의료비를 못 받은 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제도에 의해 가지고 주거나 교육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였습니다. 작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개편이 된 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가 제도적으로는 기본틀이 완성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들이 가장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의료비의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큰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 4대중증, 암이나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질환 이런 그 4대중증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들이 전액 본인이 직접 내던 돈을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전부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중증의 지속적인 그 추진이 작년에 큰 정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3대 비급여라고 알고 계신지요? 3대 비급여도 국민들이 전액 본인이 다 내고 있는 의료제도입니다. 선택의사제도, 상급병실제도, 간병제도 이 부분을 2018년까지 건강보험 제도로 흡수하는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정책 중에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주요한 내용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청년 일자리 주거정책이 대폭 포함된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서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부분이 맞춤형 서비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외에도 또 다른 복지 정책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도를 하나하나 나열을 해보면 국가의 책임보육제도, 기초연금제도, 4대 중증 보장 강화처럼 의료비 경감 정책, 그리고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생계 의료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 보장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험 제도, 그리고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지 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하죠. 좀 접하기 힘든 지역 이런 부분까지 이제는 좀 세심하게 바라본다고 하시는데 네, 맞나요? 금년의 정책의 방향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도의 기본 툴이 완성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이러한 맞춤형 복지 제도가 체감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아직도 여전히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제도를 내실화하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읍면동을 복지센터로 개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복지센터로 개편을 하게 되면 따로 이렇게 복지만 전담을 하게 되는 팀이 생기는 건가요? 예, 맞춤형 복지팀을 별도로 구성할 겁니다. 읍면동에 별도 복지팀을 구성해서 복지공무원과 지역의 민간 복지 전문가들로 팀이 구성이 됩니다. 이 팀들은 기존의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그 업무는 기존 복지팀들이 수행하고, 별도로 이 팀들은 가정을 방문하여 가구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공서비스가 부족할 경우에는 민간 자원도 연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복지가 서비스를 받는 곳은 도시 쪽은 사실 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 취약지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해소를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예, 그 복지 제도가 기본 툴이 완성됐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께 이 서비스가 다 제공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복지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다, 이런 방향을 잡고 정책이 50이면 정책을 알리는 것도 한 50%가 해당된다. 그래서 복지제도를 알리는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가 힘겨울 때는 129를 누르십시오 합니다. 119가 복지 콜센터입니다. 365일 24시간 우리 복지 상담을 해드리고 필요한 서비스가 있거나 위기 상태가 있으면 시군구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가정을 방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가구의 징후를 우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금년부터 획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단전, 단가스, 그리고 각종 우리 그 건강보험료의 체납, 이러한 정보들이 다 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그 복지에 연결을 해서 위기가구를 빅데이터로 활용해서 찾아내도록 하겠고요. 그 찾아낸 위기가구를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형 복지팀이 가구를 방문하여 생활 상태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선제적으로 위기각오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빅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이런 한계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요? 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예, 교육비 등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우리 가정의 어려운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상담을 받는 어떤 기능들이 좀 부족합니다. 법률 상담도 필요하고 심리 정서 서비스도 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의 각종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연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도 필요한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복지부의 목표는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그냥 멀리 사는, 그러니까 좀 취약지대에 사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노인 빈곤층일 텐데요. 그렇죠? 이 홀로 사는 무위탁 노인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돌봄 서비스도 강화되고 있다고. 예,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이제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 사시는 취약한 우리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잘 살고 계신지 안전 확인 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소방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가스나 전기에 누전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길 때 즉시 소방관서에 그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고 소방 직원이 와서 안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하면서 잘 살고 계신지를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전화로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을 방문해서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모두가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노인분들 뿐만 아니라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 이야기 보육 정책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보육 정책도 맞춤형으로 많이 바뀔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금년에 보육 정책을 모든 아동들이 종일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를 맞춤형 보육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육이 좀 많이 필요하고 적게 필요한 그런 형태에 따라서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변경을 합니다. 종일반을 이용하실 분들은 우리 맞벌이 부부나 아이가 많은 가정, 장애 가정, 그리고 저소득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 이런 가정들이 종일반을 이용하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맞춤반으로 가게 됩니다. 맞춤반은 한 7시간 정도를 이용하게 되겠고요. 특히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여 월 15시간까지 바우처를 드리고 그 달에 못 쓰면 다음 달까지 2월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맞춤형 보육으로 개편이 되면 일부 그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감된 비용은 반드시 그 보육료를 올리거나 보육교사를 확대 그 지원하는 그 보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보육교사들도 수월해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의료 보장 범위에서도 많이 확대가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의료 관련해서는 어떤 보장 범위가 확대가 되나요? 의료비의 가계부담 완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우리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4대 중증 보장 강화 계획은 금년에 완결이 됩니다. 한 2013년부터 4대 중증의 보장 강화 정책이 금년에 완결이 되면 약 8천억 이상의 의료비 가계부담이 줄어듭니다. 금년에는 고가 항암제 등 그동안의 비급여에서 못 그 건강보험으로 흡수하지 못했던 그런
그런 어떤 한 220개 여종의 비급여를 전부 건강보험으로 흡수를 할 겁니다. 금년 한 해에만도 약 2,200억이 우리 가계 부담이 완화될 걸로 예,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 3대 비급여도 금년에 계속 그 제도 개선을 합니다. 우리 선택의사를 현재까지는 병원의 약 67%가 선택의사제를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약 33%, 약 전체 의사의 약 3분의 1 정도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 간병이 큰 그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7, 8만 원의 간병료를 지불을 하고 있는데 예, 금년에 예, 포괄 간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약 400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에서 우리 포괄 간호 간병 서비스를 받게 되면 예, 간병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틀니 임플란트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기존의 70세 이상만 적용받는 것을 65세 이상으로 완화해서 적용을 합니다. 약 70만 명의 노인분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장구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보장구의 적용 범위도 확대하고 지원금도 더 인상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보장구 사용에 따른 어떤 비용을 좀 완화해드릴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필요한 어린 여성들, 어린이들, 특히 초경 시작한 얼마 안 된 자궁경부암 관련해서도 많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외국에도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예, 접종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궁경부암 백신을 예방 접종을 해드리는 정책을 금년에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 12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죠. 초등학교 예. 6학년 이상 학생들에게는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대상은 12살, 네. 약 23만 명이 대상이 되겠고요. 이번에 정책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만 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1대1로 전문 건강상담까지 해드릴 계획입니다. 초경 청소년들이 어떤 그 초경에 대한 전문적인 그 의사의 상담 그리고 모성 건강에 대한 어떤 그 교육 이런 내용까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모성 건강이 많이 이제 증진되고 특히 초경 청소년들이 모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 딸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더 마음이 놓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잠시 화제를 전환을 한번 해볼게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얼마 전 있었던 이제 인천에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어요. 네, 뉴스 보셨죠? 예, 네, 맞습니다. 우선 11살 여자 어린이로 인해서 장기 결석 학생들 그리고 그 이후로 또 나온 게 7살 남학생 남자 어린이 학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대책은 없을까요? 아동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봅니다.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지난 2013년도에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는 곧 범죄다. 이런 어떤 인식하에 아동학대 범죄 법을 이제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동과 관련한 우리 교사 시설 종사자분들이 신고를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가 오면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함께 출동해서 경찰은 학대 가해자를 이제 격리시키고 아동보호기관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는 이런 어떤 업무 역할을 재정립을 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런 기본적인 아동학대의 신고나 처벌 그리고 격리보호하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만 신고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발생 장소가 기본적으로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주위에서 이웃에서 어린아이가 계속적으로 울거나 어떤 위기 상황을 좀 인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아동학대는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주셨듯이 우리 장기결석 학생 약 22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지금 거의 그 실시가 완료되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의무교육 학생이지만 학교에 아예 취약하지 않은 학생, 이런 학생에 대해서도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에 대해서도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이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여러 그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병원에 한 번도 진료를 안 하고 있거나 그리고 필수 예방접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예방접종도 안 받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빅데이터를 여러 이제 그 활용해서 위기 징후를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아동의 안전 보호 이런 강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80%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 대한 교육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계획은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부모님들이 자식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 자식도 한 인격체로서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입장으로 좀 생각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우리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운동으로 펼쳐져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 그 방법을 통해서 아동의 소중함을 우리가 교육이나 강연이나 우리 사회 문화운동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동안 다시 생각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살률도 높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우리나라가 또 자살률이 높은 아픈 이런 지표를 갖고 네. 있습니다. 특히 한번 자살을 시도한 분들은 또 꼭 자살을 하는 그런 어떤 실증의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추자 하는 그런 목표 하에 자살 예방 기본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가 언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자살하신 분들의 그 여러 가지 징후들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는 심리적 부검을 했습니다. 자살하기 전에 반드시 가족이나 우리 이웃에 그런 자살하겠다는 자살할 것 같은 그런 징후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찾아내서 우리 이웃들이 생활이 어려울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매뉴얼을 잘 만들면서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016년 복지부에서 정한 정책들이 다 잘 이루어져서 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 대한민국이 생활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 복지에 대한 기본 툴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생활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시군구청 읍면동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행복을 해야 되고 국가는 어려운 분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2016년 주요 전반적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거센 한파가 지나가고 이제는 따뜻한 봄이 다가올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봄처럼 건강이면 건강, 그리고 행복이면 행복, 살림이면 살림이 모두 활짝 피어나는 2016년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